다시 막아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선방이 나옵니다. 이창호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가죠. 자, 밀고 나가봐야죠. 조태훈 일단 뒤쪽으로 김동철. 아, 우리 선수들 수비 괜찮은데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수비가 적중을 해주기 때문에 이창호 선수도 막는데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방까지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공격을 진행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가운데 김동철, 윤시열, 그리고 고경수. 다시 자, 중앙으로. 고경 선수가 이제 인천 도시공사에서는 레프트백에서 외곽에서 공격을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대표팀에서는 윙 쪽에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워낙 채공 시간이 높고 점프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조태훈 선수 받았습니다. 빠르게 내줍니다. 윤시열 슛. 자, 지금도 다시 한번 리바운드. 두 명의 선수가 끌어내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고경수 팀 잘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리바운드 아주 잘했어요. 다시 공격 진행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윤시열, 김동철과 주고받고 있고요. 빠르게 이온으로 갑니다. 다시 윤시열. 아, 지금은 반칙이죠. 스텝슛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반칙이 있었던 티닛입니다. 자, 스텝슛 던지는 상황에서 이제 몸이 부딪힘이 있었고 예. 다시 대한민국 골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이훈호 천천히 시야를 살핍니다. 빠르게 반대편으로 돌렸습니다. 하세요. 측면으로 잘 내줬고요. 슛도! 네, 좋아요. 고경수. 고경수의 득점. 자, 차고 올라오는 그런 윙슛은 일품입니다. 예. 점수 2대 0입니다. 자, 자세를 낮추고 계속해서 밀어내야 돼요. 자, 좋아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수비를 상당히 잘해주면서 트위니지 선수들이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밀려 들어오게 되면 경고 퇴장 찬스를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밖으로 계속해서 밀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조용시 감독도 수비에 계속해서 손들을 하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예. 자, 빨리 넣어줄 때 다시 한번 가로채기예요. 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이델 패스. 찬스예요. 주고 받으면서 조태훈까지. 조태훈 왼쪽 네, 슛. 좋아요, 조태훈. 아, 잘하네요. 자, 뭐 득점도 당연히 잘했지만 수비 위에 미들 속공을 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통쾌합니다. 예. 굉장히 빠르면서도 그 위치를 잘 봐서 김동철 선수의 연결 아주 좋았어요. 경기 초반 지금 튀는지가 전혀 지금 공격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수비의 중요성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대표팀이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중앙 쪽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안쪽 넣어줄 때 지금은 오버스텝이죠. 네. 자, 계속 밀고 나가봐야 돼요. 자, 다시 빠르게 윤시열 쪽으로 공격했습니다. 찬스인데요. 윤시열 멀리 봤습니다. 그대로 슛. 자, 지금은 지금은 반칙도 네. 선언되지 않았고요. 골키퍼가 알았어요. 예. 티니지 공격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으로 잘 뺐는데요. 아,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첫 골을 기록하는 티니지입니다. 의직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